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김종욱입니다. 자 이제 우리 4월 달에 시험 보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사 초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모의고사잖아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모의고사, 모의고사 이 수능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험 보고 나서 나오는 점수 그 숫자를 가지고 아 망했나봐 어떻게 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모의고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이 조금 잘못된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걸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게 모의고사지 모의고사에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 완전 막 좌절하고 공부 막 이거 다 포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으니까 스스로에게 토닥닥 토닥닥 고생했어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거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오랫동안 앉으라고 진화한 동물이 아니야. 근데 그거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열심히 집중했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한국사 시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총평을 해볼 건데 시험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난이도만 먼저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지만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디가 개정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근현대사 부분이 근현대사가.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오답률을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근현대사에 좀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3월 학평과는 또 다르게 여기는 이제 3월 학평에서는 전근대사가 6문제 그리고 여기가 14문제였는데 지금 4월 달에는 지금 여기 5문제랑 15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여섯 문제 나오고 여기가 14에서 15문제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고 개정교육 과정이 반영됐기 때문에 조금 더 근현대사에 집중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게 좀 낯선 그런 모습들 뭔가 조금 어려운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이쯤에서 오답률 베스트 5 빠밤 효과음 들어갑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자 가장 많이 틀린 거 노태우 정보입니다. 이게 80%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메가스터디 정답률 기준인데 메가스터디 제가 어제 새벽에 봤던 정답률에 따르면 20%가 정답률이야. 즉 80%가 틀린 겁니다. 왜 틀렸을까? 뒤에 가서 봅시다. 해설 강의 가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신민회 참 잘 나오는 주제인데 신민회가 나왔거든요. 근데 신민회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많이 틀렸고요. 대동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동법 나왔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공인. 공인이 나왔어. 뭐가 떠올라야 돼? 대동법. 그럼 여러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박납의 배단, 대동법, 공인, 상품화폐 경제 발달, 선대제 수공업 발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물산 장려운동 나왔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때 나왔던 물산 장려운동.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왜? 국산품 애용운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좋겠는데 거기서 어디서 시작했다?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시작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정답지를 만들어서 아이들 좀 많이 틀렸던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전근대사예요. 전근대사에 있던 사이에 있었던 고려시대 대모강쟁인데 이게 왜 정답 오답률이 높으냐? 연표 문제였거든요. 연표 쫙 해놓고 밑줄 친 이 시기, 이 사건이 있었던 그 당시를 고르세요. 고르세요. 이 연표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 좀 겁먹고 일단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전반적인 흐름은 딱 내가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률 베스트 5가 형성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좀 근현대사 부분에서 아이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시대별로 각각 이제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먼저 전근대사가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인데 여기가 다섯 문제 나왔잖아요. 시대별로 한번 구별해봅시다. 먼저 고대사 보통은 1번 문제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문제가 나와야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왔어요. 신기했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왔어. 그래서 신라가 나온 거예요. 보통 고대사가 삼국시대에서 남북국시대까지니까 거기서 보통 이제 두 문제가 나올 걸로 저는 예상했죠. 선사문화 하나, 삼국시대나 남북국시대에서 하나. 근데 여기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한 문제. 다음 고려시대입니다. 이게 얘들아 그리고 평가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항 비중이나 이런 걸 보고 너무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고려시대. 이 고려시대가 이제 문제가 좀 늘었는데 3월달에 한 문제 나왔지만 여기 두 문제 나왔어요. 대모강쟁 연표 문제에서 좀 어려웠고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해서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 가볼까? 자 조선시대에 보면은 대동법 우리 아까 오답률에서 봤었죠. 대동법과 병자호란 전쟁사가 나와서 총 두 문제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 나왔습니다. 전근대사가 다섯 여섯 문제 나오는 건 거의 변함이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 넘어가는데 근현대사가 개항기,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현대사, 오늘날의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까지인데 15문제 나왔어요. 먼저 저는 이거를 세 파트로 나누죠.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렇게 나누잖아. 개항기 볼게. 개항기에서는 대한제국을 물어봤고요. 대한매일신보 나왔습니다. 물어봐야지.
대한매일신문 나왔어. 정답 뭐야? 국채보상운동이야. 국채보상운동 나왔어. 정답 뭐야? 대한매일신문이야. 이번 정답 뭐였어? 국채보상운동이었잖아.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요. 다음. 신민회. 아까 오답률에서 봤지만 신민회도 키워드가 몇 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해설 강의 가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목울란. 이 이목울란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이목울란의 이후 그 영향 뭐 이런 것도 보는데 조청삼민 수륙 무역장정이 정답으로 나왔죠. 그리고 병인양요. 흥선대원군 당시에 볼 수 있었던 이 모습까지 해서 총 다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개항기 다섯 문제. 다음 일제강점기 가볼까? 자, 일제강점기 총 다섯 문제 나왔어요. 제가 세 파트 나눈다 그랬죠? 다섯 이렇게 나왔는데 일제강점기 물산장기운동 우리 오답률에서 봤지만 조만식이 평양에서 일으켰다 요거. 다음 3.1운동 3.1운동 나왔어. 3.1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 그르죠. 정답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또는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요거잖아요. 이번에 정답이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다음 세 번째 민족말살 통치 시기 일제 통치 및 수탈 요거는 꼭 나온다고요. 1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 2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 30-4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 30-4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 나왔죠. 다음 한국광복군 잘 나옵니다. 한국광복군 뭐 했는데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했다. 그리고 미국의 OSS 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그렇게 정답 나왔잖아요. 다음 한인애국단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던 한인애국단에선 이봉창의 의거와 윤봉길의 의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문제에서 접근할 때는 이거 어떻게 접근할 건지는 해설강의 가서 보겠습니다. 총 다섯 문제. 다음 현대사입니다. 오늘날 이제 그 한국사인데 여기서 현대사도 크게 보면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두 번째 민주주의 발달, 세 번째가 통일을 위한 노력, 그리고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 이렇게 나오거든. 볼게. 50 총선거 나왔습니다. 그죠? 정부 수립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거. 박정희 정부 경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신 체제를 물어봤고요. 6.25 전쟁과 관련됐어. 자, 제가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6.25 전쟁을 물어봤어. 정답 뭐라고?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근데 제가 이번에 틀린 게 있죠? 보통은 인천 상륙 작전이 3번 아니면 4번에 나올 거라 했는데 이번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아, 이 번호까지 맞추고 싶었는데. 다음 노태우 정부. 통일을 위한 노력에서 노태우 정부가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걸 가지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물어봤단 말이죠. 이게 재작년도 수능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웠나 봐요. 해설강에 가서 좀 더 정리합시다. 다음 5.18 민주화 운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발전까지 총 다섯 문제, 다섯에서 총 열다섯 문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는 여러분이 느끼기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왜? 근현대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점점 근현대사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공부를 조금 더 근현대사 쪽에 집중하시면 되겠다. 자 한국사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다.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키워드 구좌를 통해서 도식화시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국사는 나오는 게 또 나오죠. 반복됩니다. 나오는 키워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다만 이번에 이걸 냈으면 다음에 이걸 내고 다음에 이걸 냈으면 이것보다 조금 더 지엽적인 거 내볼까? 요 정도 차이지 크게 보면 주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해서 그런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도식화 머릿속에 장면 장면을 한판 판서를 그냥 착착 찍어놓듯이 그냥 찍어놓으세요. 도식화 시키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사는 최대한 짧고 효율적인 강의가 좋습니다. 물론 저도 24강짜리의 개념 강좌가 있어요. 정말 한국사가 완전 노베이스다. 그리고 나는 좀 긴 강의,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 좀 현장감을 느끼면서 재미있게 듣고 싶다. 그럼 그 개념 강좌 들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미 벌써 4월달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효율적인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서 자투리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가장 좋고요. 한국사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막 3번, 4번을 막 투자해가지고 몇 시간씩 투자한다. 저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공부하시고요. 한국사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이동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내가 조금 휴식하는 시간, 딴짓을 하기는 좀 양심에 걸리고 그렇다고 내가 공부하기 싫고 그럴 때 한국사 들으시면 돼.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그런 강좌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거예요. 자, 압축 특강을 제가 지금 이제 막 개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서 찍고 있거든요. 해서 스피드 압축 특강 중 되게 민망하다. 9개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 요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장 효율적인 강의로 이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요거 이후에 제가 이제 9월달 평가 모의고사 끝나면 6평과 9평을 반영한 마지막 파이널 3시간짜리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더 짧잖아. 선생님 저는 그러면 기다렸다가 3시간 들을래요. 그래도 되는데 그때 3시간짜리는 정말 말 그대로 압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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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해서 만든 거니까 일단 기본 베이스는 좀 만들어 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좋겠다면서 간단하게 홍보도 조금 하고, 아니 광고 그만할게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한국사 시험을 보느라 너무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뭐 웃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지만 일단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점수가 어떻든 간에 괜찮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모의고사 점수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공부방법이 맞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한국사 총평 마무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한국사 해설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